나이스 게임 TV. 본격 나이스 게임 TV 토크쇼 룰루아 시작합니다. 아, 생겼어요. 오, 그런데 이거 뭐죠? 어? 이게 뭐예요? 왜? 아, 네. 아, 약간 연말이라고 꾸민 건가요? 아, 이거 네. 약간 부적 같은 거 아닌가요, 원래? 부적? 머리에 아, 저거. 하늘에 저걸 달아두는 거. 오. 아, 그거 비 오지 말라고 그거 해놓는 거예요, 그거? 그런 거, 그런 거. 네, 네, 그치. 왼쪽 밑에 저 크리스마스 저거 저 뭐라 그러죠 저거 트리? 나무에 뭐 하얀색 저 스킨이 입히셨네 이게. 네, 휘핑크 입은 하얀색. 네. 자, 이제 2017년도가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 아, 며칠이에요? 오늘이 28일이거든요. 28일. 예. 야. 28일. 4일만 더 있으면 한 살 더 먹네요. 또 다시. 솔로로 1년이 가는군요. 신경 안 써요. 이제 와서? 아니 이제 와서? 아파? 당연한 얘기라서. 아니 안 아파? 꽁까. 아, 데미지 없어요. 네. 당연한 거라. 따뜻하네요. 자, LOL 이야기부터 네. 출발할게요. 쿠잔 이성혁 선수가 락스 타이거즈에 입단을 했습니다. 락스 타이거즈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죠. 유니콘스 오브 러브의 서포트 토토로가 들어갔고 네, 원래는 서포트이 힐리생 지금 선수인데 지금 힐리생 선수의 자리에 토토로 선수가 들어가서 바로 지금 1군으로 투입이 될지는 일단은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힐리생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게 하일리생이라고 하는 분도 때도 있고 네. 힐리생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자 애매한데 예, 힐리생은 프나틱이죠. 그럼 딱 들어갔네요. 예. 이게 발음이 달라요. 현재에서도 다른 것 같아요. 대안이는 하일리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또 누구 힐리생이라고 그래가지고 헷갈려요. 예. 예. 지가 어떻게 불러달라고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 물어보면 되죠. 본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그쪽이 약간 비혁승 같은 경우도 딱 보면 어떻게 읽어야 될지 난감하잖아요. 네. 그쪽 그냥 BJ혁승이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는 본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그게 확실하다. 네. 여기서 그 토토로 영입하기 전에 그 발표를 하잖아요. 트위터인가 어디다가 포켓몬스터 아니 그 왜 옛날에 포켓몬스터 보면 네. 뭘까요 하는 게 있어요. 실루엣만 해놓고 아, 그렇죠. 오박사의 포켓몬 강좌 오박사님의 피카츄 이러면서 또로로로로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왓짜 아, 이런 네. 럭키 나오면 왓짜 이런 거 있는데 네. 누가 봐도 토토로 실루엣을 올려놓고 네. 누굴까요 이렇게 했었던 네. 이러면서 광고를 했었던 응 토토로구나 이런 그냥 생각이 나서. 그리고 카카오 선수가 터키 다크 패시지에 입단했습니다. 카카오 선수가 좀 많이 쉬었죠? 그렇죠. 저번 어디에 있었어요? 유럽에 있었다가 이번에 간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중국 갔지 않았었나요? 그때? 헷갈린 것 같아요. 카카오 선수가 중국이야? 아니, 기억 안 나는데? 그때 그 어디로 갔었지? 원래 스프링 때는 미스피츠에 있었다가 썸머 때, 예, 썸머 때 아예 쉬었었고 그 미스피츠에 있을 때도 계속 나왔었나요? 네. 아, 그래요? 네, 스프링 때는 계속 나왔었죠. 아. 그래서 마지막 때쯤에 카카오 선수가 초반만큼 활약을 못 해 가지고 예, 아. 네, 굉장히 화를 내는 분들이 많았죠. 갑자기 왜 이러냐. 주전으로 뛰었었죠. 예. 네. 무너졌었다. 그렇죠. 예. 선발 멸망전에 나왔다고. 아, 아프리카 멸망전에. 아. 자, 그리고 리바이. 예. 백도적들 네. 아카데미 팀에 합류했습니다. 네. 얘를 아카데미에 넣나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얘는 계속해서 이제 다른 대륙의 리그로 이적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계속해서 그 팀에서도 보내려고 어떻게 되는데 네. 찾는 데가 없는 거야. 약간 야구의 리퍼트 같은 잘하는데 네. 아무도 안 찾네. 네. 그래서 결국은 아카데미 팀이라도 아깝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 리바이
선수가 좋은 활약, 괜찮은 활약 보여주지 않았었나요? 잘했었죠. 네. 월드컵 때도. 월드컵 때도 활약했고 재밌는 장면들을. 그냥 많이... 제 생각에는 외국인 정글러 중에 한국인 정글러랑 비빌 수 있는 유일한 정글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썸데이 뉴 때문에 일부에 낄 자리가 없는데 밀어낼만 한데 류 선수 정도는 에이 류 그래도 류만한 정... 미드를 어떻게 찾아? 아 잘하는 것도 있는데 정글이 팀 컨셉에 많이 중요해서 제 생각엔 둘 중에 한 명은 교대 당할 것 같은데요? 굳이 둘 중에 한 명을 교대를 시킨다면 개인적으로 썸데이 선수보다는 류 선수가 근데 뭐 시즌 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긴 뭐 그렇긴 한데 컨디션 난조가 네. 생길 수도 있고 그건 해봐야 알 것 같긴 한데 해봐야 알고 그리고 네. 저는 늘 얘기하지만 프로게이머들 다 어리잖아요 시즌 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성격 떨어져요 아~, 아 그래요? 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또 대부분의 프로게이머들이 네. 여자친구가 없는 모쏠들이 많아요 아 그 그 이쪽 쳐다보지 마요 절대적인 거죠 제가 그래서 안 사귀는 겁니다. 방송에 집중하기 위해서. 방송은 성적 순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MB전 같은 경우는 연애한 지가 좀 오래됐고 연애 초창기에는 아마 성적이 좀 떨어졌을 거예요. 언제부터 사귀는지 모르지만. 오. 초창기 결혼, 때는 네. 결혼은 괜찮은 건가요? 결혼하고 나면은 뭐 책임감이 생길 수 있지. 아 동의할 수 없어 동의할 수 없어 싸가 롤러와 초기 때 안 맞구나 아, 네. 제가 옆에서 책임감 얘기했다가 맞았거든 내가 아, 꼭 그렇지 않다고 아 그런 거야? 어. 좀 그렇지 않다고 네. 확실한 건 여자친구를 사귀면은 손해야 프로게이머들 내가 많이 봤거든 노마를 강제로 해야 돼 그거 말고 없거든. 그러네. 강제로 노마를 해줘야 되고 그때 당시 스카이프 썼으니까 스카이프 통화해줘야 되고 이제 주말에 앞만 피곤해도 나가야 돼. 나가서 시간 칼같이 지키고 와야 돼. 늦으면은 이제 여친한테도 까이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숙소에서 코치님한테도 까여야 돼. 야 누가 좀 너 사귀어본 줄 알겠다? 아니 애들이 많이 봤어. 아 그것도 있고 숙소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어. 그리고 연애 초반에는 자기가 막 보고 싶어가지고 힘들죠. 아니. 그 구간 동안 성적이 떨어져요. 잘은 모르죠. 확인된 바는 없지만 네. 퍼블션이 그때 연애 시작했을 때. 그 퍼블 강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그녀 생각을 하면서 아 보고 싶다 하다가 그렇지. 어 퍼블 떴어. 오씨 집중해야겠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한번 싸우지 스크립하는 내내 표정 똥 씹은 표정 있다가 스크립 끝나잖아 귀신이 같이 스카이프부터 걸어. 아 이게 사실 한번 싸우면 끝장이 난다. 옛날 스타크래프트 프로 게이머들 때부터. 네. 거의 공식이에요. 와... 연애 초반에는 집중하기가 어려워. 너 보고 싶잖아. 그리고 프로게이머들 또 돈은 많아요. 나이 대비 이제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은 네. 또래가 버는 거에 비해서 돈이 많으니까 차를 사거나 여자친구가 생기면 성적이 떨어진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게이머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들도 차를 사면 좋은 걸 사거든요. 네. 그러면 차 타고 돌아다니고 싶고 차 있으니까 이제 여자친구 여자친구랑 이제 같이 뭐 차 타고 드라이브도 가고 나는 일명 이제 닭장이라고 불렀잖아요 프로게이머 합숙소 네 아 정확하네요 네, 닭장처럼 네. 가둬놓고 연습만 시키는 이 우리나라의 프로게이머 어떤 그 합숙소 숙소의 그런 분위기인데 네 잠시 지금 잠깐 소리가 예, 안 들어간다고 하네요 뭐 뺐다 꽂아볼까요? 네네 잠깐 네, 잠시 무건수행 다 해결됐나요? 글쎄요 카카오는 소리가 나는데 지금 트위치만 안 난다는 지금 소문이 있어요 네. 지금 단체 침묵이 걸려가지고 네 그렇죠 말퓨리온이 황혼의 꿈 썼나보네 그게 광역 침묵이거든요 아프리카도 잘 나오고 이러면. 카카오도 잘 나오는데 트위치만? 트위치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카카오랑 트위치랑 같은 PC로 송출하거든요. 네. 네. 오. 같은 PC로 송출하는데 트위치만 저런다. 약간 머리는 하나인데 앞이랑 뒤랑 냄새 다른 그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초갈? 이런 상황들은 네. 뭐 이제 막 담당한 입장에서는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굉장히 좀 하나만 답답한. 그렇죠. 제일 네. 어려운 특이사항이죠. 아, 그쵸. 아예 같이 터지든가. 아예 같이 터지면
문제를 빨리 찾을 수 있죠. 예. 네,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하나는 예. 나오고 하나는 안 나오면. 오, 예. 와. 이거는 뭐 어떻게? 그렇죠. 뭐 고치고 있을 겁니다. 네, 아마 예. 원인은 알 수는 없는데 예, 지금. 신기하네요. 열심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유튜브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아직 레코리시려고 지금. 유튜브를 습관화 되셔가지고. 네. 유튜브를 하려다가 이제 네. 트위치만 딱 뮤트를 누르신 거예요. 카카오 아프리카는 다 나옵니다. 아 네. 네. 아 난리 나네요 아주. 아무튼 그 류나 썸데이가 버티고 있어도 리바이가 못 들어간다는 건 네, 쉽지 않을 거다. 장담할 순 없다. 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류는 어 나온답니다. 어 괜찮대요. 네. 썸데이도 못 쏠릴 확률이 좀 있어요. 아니 썸데이는... 아니 그쪽으로 아니 왜 그쪽으로 가시죠? 썸데이는 전 KT 탑솔로로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 KT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일단은 왜요? 썸데이의 얼굴을 보면은 네. 여자친구가 없을 수 있는 상이 아니에요. 아 그래? 상 자체가 관상 보는구나.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아 여기 보면 사이즈. 그러니까 방금 누나 하셨거든. 나랑 누나 1초 마주치더니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썸데이는 얼굴의 상 자체가 여자친구 있는 사랑을 받는 상이라서 썸데이 귀엽죠. 관상 얘기 불편하네. 저는 롤 프로게이머 중에 진짜 잘생긴 사람 몇 명 중에 썸데이가 거의 탑5 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넣어요. 네. 그러면 뭐 네 맘이지. 이 사람은 무조건 모쏠이다. 얘는 내가 본 지금 깨한 친구도 걸 수 있나? 아니 현역 중. 아 현역 중이에요? 현역 중. 아 그렇게 말하면은 아 왜요? 이게 아니 그냥 본인의 생각 때문에. 비아바로 죄송합니다. 이상형님 죄송합니다. 제 친구가 제 친구가 멍청해서 페이커 선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선수는 안 만들 것 같아 본인이. 네. 아 이렇게 해서 페이커 선수는 우리 얼굴로 얘기하라니까 이제 이렇게 팍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면 페이커 선수는 페이커 선수 얼굴이 좀 못쏠 상이다? 아니 그게 아니고 본인 시즌 때 다른 게임도 아예 안 하고 그냥 롤만 계속하는 정말 롤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네. 어쨌든 관상으로 본다면서요? 관상으로 안 보고 아, 네, 실력적으로 아 실력적으로? 관상 봐드려요? 아니요 보지 마 형 원래 점은 안 믿어도 돼 그러고 보니까 그 여자친구 얘기 나와서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사귀고 있는 애들이요 팀 내부 정보를 여자친구한테 말해줘요. 아~ 밖에 싸돌아댕깁니다. 보고 있네, 보고 있어. 아~ 그거 가끔 가다가 빡쳐요. 아~ 더 웃긴 건 어느 미친 놈이 내일 어떻게 싸울지를 말해주고 가요. 인베이드 전략을. 아~ 그거 퍼지면은 급한 진 겁니다. 아~ 여자친구가 막 인스타랑 막 파워블로그 막 이런 하면은. 원래... 그러면은 미인계가 네. 가능하네. 중국도 완전 위험해 그래서. 얘는? 자기가 퍼뜨린 건 아닌데 되게 네. 신빙성이 있다. 예. 오. 당해봤거든요. 당해봤어. 그렇지. 예. 그럴 수 리바이 병장이 네. 이 1군에 합류하려면 류 썸데이 둘 중에 한 명이 연애를 시작하면 가능하다. 어. 자, 그리고 SKT 추가 멤버 영입 루머가 들어오고 있는데 트알. 예. 뭐 개인 방송 때 잡혔대요? 네. 근데 이게 뭐 그 전에 스냅도 잡힌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트와이를 뭐 연습생이라든지 충분히,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어려서 이 친구가 이거는 키워볼만하다. 이 트와이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때는 트런들 장인으로 알려져 있었고 트런들이 이제 구리다가 트런들 좀 상향받고 막 트런들 가지고 막 이제 마스터 챌린저 찍고 말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아무래도 장인이니까 프로게이머로서는 되게 치명적인 그런 게 있었고 네. 저랑 이제 멸망전 멤버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다른 챔피언들을 막 건드리기 시작한 타이밍이에요. 그때 고3 때. 근데 다른 거 다 잘하는 거예요. 갱플랭크도 엄청 잘하고 그때 당시에 대세 챔피언들을 잘 다루고 그리고 소질이 그러니까 타고난 소질이 있어서 얘도 재능이 좀 있군요. 네, 폴스 아카데미 SKT가 있네요. 그러게 보면 훈이도 그렇고. 폴스 네. 네. 아카데미. 그래서 제가 김정근 코치한테 이거 네. 프로게이머가 너무 갑자기 이제 그때까지 프로게이머 생각 없다 그랬거든. 네.
근데 그러니까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계기가 이제 고3 전화 멸망전하면서부터 그때 프로게이머 되게 되고 싶어했어요. 아. 근데 이유가 뭐냐면 네. 공부는 자기는 아니래. 공부는 접은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거야. 여기로 답이 안 보여. 공부는 이미 네. 포기한 지 좀 됐고 네. 프로게이머를 진지하게 생각한 게 그 저랑 이제 멸망전 하던 그 시기 때가 프로게이머를 할 수 있을까 네. 이러면서 챔피언들을 다양한 챔피언들을 막 하면서 챌린저도 지금도 챌린저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유럽으로 갔었잖아요. 뭐죠? 레드불. 네. 네 유럽의 이브리그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유럽 EU 서버 챌린저 1위 가자마자 찍고. 네. 네. 그때 뭐 제이스만 지어주면 경기를 터트려 버렸었다고. 네. 네. 그러니까 트알은 지금 제가 그때도 이제 프로 게이머가 되고 싶다 그래서 네. 정균이한테 카톡으로 한번 보냈죠. 야 입김이 또. 야. 입김은 아니에요. 그때는 야, 그때는 또... 쳐다보지도 않았어. 아. 그냥 이런 애가 있는데 네. 어리고 소질이 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해줘. 선택이야 뭐 정균이가 하는 거니까. 어쩌면 그게 스노우볼이 굴러가서 추천서 네. 써준 거잖아요. 아니에요. 어. 근데 어차피 추천 입학. 지금은 그냥 솔로 랭크가 높아요 태아리. 그렇죠. 지금은 웬만하면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다른 팀들에서도 탑 보강화 해야 된다라고 하면 네. 아마추어에서 트알은 지금 다들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챌린저 순위가 높아요. 어. 챌린저 순위가 높아요. 트알이 네. 무슨 뜻이에요? 트위치 아니 트런들 할 게 못 돼. 아, 트런들 할 게 못 돼요. 아, 할아버지가 아. 아니고. 아, 트런들 할 게 못 돼. 제 입김 10원어치도 안 들어갔어요. 네. 나의 입김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알아봤다. 입냄새 정도 들어갔다. 아니에요. 롤순 실세, 홀순 실세라고. 그리고 그때는 티어 그 점수가 낮았어요. 근데 그쵸? 지금은 챌린저를 꾸준히 계속 챌린저를 찍어요. 대하리. 꾸준히 챌린저를 찍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뭔가 했던 게 아니라 트알 선수 자체가 본인이 올라간 거죠. 본인이 열심히 해서 올라간 거다. 그다음에 이제 레드불에서의 네. 경험도 분명히 다른 구단에서도 눈여겨봤을 거고 네. 키워볼만 하지 않나. 약간 복권이에요 복권 얘도. 그렇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트알이 SKT에 안 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데뷔를 안 한 선수들은 어떻게든 1부 리그에서 데뷔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아 그렇죠. 2부 리그를 가면 너무 힘들어. 2부 리그에서 뚫고 올라야 되니까 뚫고 올라가는 것도 이게 팀 게임이다 보니까 본인만 돋보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나마 탑은 좀 낫죠. 솔킬이나 내고 막 이러면 좀 돋보이는데 나머지는 이제 사실 다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뭐 팀 전체적으로 다른 선수들이 약하면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 그렇군요. 한국 서버에서 패드 립친 LMS 미션 브레이커 벌금 출전 정지 징계를 먹었다. 한국 서버에서 무슨 패드 립 어떻게 패드 립을 쳤지? 한국말로 패드 립을 받아보면 이게 뭐 저 뭐야? 뭔 뜻이야? 494 돕살님? 뭐가? 해석 좀 뜻이야, 그냥 너 4킬 9대스 4호씨 했다 어? 개어접이다 하면서 이거나 봐라 이 똥 같은 놈아 하면서 어? Kill your mom 아 거봐 맨날 어? 무조건 저거밖에 없어 쟤네 욕은 정해져 있어 아 어? 누브 정글 어? 200포인트 샵이 이러잖아 아 너 200골드라고 정해져 있지 예. 만붐 아닌 게 어디야 가끔 저런 거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대한민국의 욕은 참 발달돼 있다. 너무 약해. 맞아. 네. 느낌이 없어. 네. 저걸로 빡치지가 않아. 네. 그냥 귀여워요, 되게. 킬 유어 맘으로는 그게 아 그러네요. 재빈님은 불편. 킬 유어 맘으로는 발열이 됐죠 우리는 이게 깊은 이 단전에서부터 빡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이런 게 약해. 킬 유어 맘으로는. 살짝 여기서 네. 여기서 열받지만 톡 우리나라의 패드립은 듣다 보면 네. 여기서도 올라와 네. 아 그쵸 어. 고대 참을 수 없어 비속어 사전이란 걸 제가 도서관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야 별 희한한 게 다 있더라고 비속어 사전 두께가 이만해요 중학교 때였는데 와 아무튼 네. CJENM이 한국 e스포츠 협회를 탈퇴를 했습니다. 캐스파. 네. 캐스파를 탈퇴했다. 안타깝네요. 네. 이것도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LOL 관련 방송이 되는 거 중계권도 이제 라이엇에서 직접 만들어서 또 한다 그러고 완전 빼는 거죠 발을. 예, 발을 좀 빼는 쪽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인이 CJ 쪽이니까 예. CJ가 발을 빼면 그러면서 이제 배틀그라운드 쪽에 더 집중을 하지 않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가 예. 많이 바뀌어서 OGN 같은 경우는 스타리그를 만들어냈고 그러니까는 이 OGN이라는 채널 자체가 e스포츠의 성장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옛날 엠게임이랑. 네. 엠게임도 사실은 이제 잘 되니까 숟가락 얹은 거고. 온게임넷이 사실 원조잖아요. 그렇죠. 네. 투니버스에서 했어요. 그렇죠. 투니버스에서. 애초에 예, 투니버스에서 네. PKO였나? 있던 대회를 예, 그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로 시작을 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 당시에는 게임사는 게임에 집중하고 네. 그 게임으로 파생된 컨텐츠는 방송사가 집중을 하고 그래서 이걸로 키워서 서로 공생관계였다면 지금은 게임사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방송사에 휘둘리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니까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게임을 가지고 만든 리그나 네. 이런 거에 대한 주도권이 너무 세졌을 경우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이제 생긴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네. 게임사가 주도적으로 리그를 운영을 하고 그전에는 사실 그냥 블리자드는 게임 만들어 놓고 발매하고 그냥 캐스파도 사실 OGN이 스타리그를 잘 만들고 가다가 이제 협회라는 단체가 필요하다 막 이런 얘기가 주장을 하면서 한국 e스포츠 협회라는 단체가 생겼고 네. 그 단체도 사실은 뭐 초반에는 이게 왜 있어야 되냐 필요 없냐 헛발질 많이 했잖아요 협회도 네. 지금은 어느 정도 게이머들 눈높이에 맞추는 일을 잘 하고 있으나 전면 회원과 뭐 이런 또 구설수 예. 구설수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뭐 이제 횡령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되면서 협회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의 아프리카와 OGN이 큰 대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저는 배틀그라운드뿐 아니라 앞으로 모든 대회는 잘 되는 게임들은 게임사가 직접 대회를 만드는데 많이 관여를 하지 않을까. 지금은 대회 명칭을 보면 네. APL도 그렇고 PSS도 그렇고 뒤에 뭐가 붙어요. 공식 대회가 아님을 예. 네. 공식 대회가 아니다. 네. 라는 거를 뒤에 붙여놨어요. 굳이. 보통 뭐가 붙죠? 그러니까 모든... 베타 아니면 네, 베타. 이번에 배그는 베타예요. 네. 베타 아니면 뭐 시범 경기 뭐 이런 식으로 뒤에 뭐가 붙는 네. 건 이게 공식 경기가 공식 대회가 아니다라는 거를 표시를 하고 싶은 펍지의 의도라고 저는 네. 생각하고요. 공식 대회가 될 때쯤에는 예. 이제 다른 대회가 난립하는 거를 막으려고 할 거고 공식 대회 하나로 좀 귀결될 수 있게 그렇죠. 그렇게 지금 예. 라이엇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을 예. 따라가지 예. 않을까. 라이엇이 워낙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예. 궁금한 게 라이엇이 그러면 중계를 그러니까 경기를 만들고 본인들이 이렇게 착착착 하잖아요. 예. 그 송출을 중계권을 OGN이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2000 아마 OGN은 아마 안 살 겁니다. 그러면은 라이엇의 그런 프로게이머 방송은 결국에는 다른 곳에서 볼 수밖에 뭐 없는 건데 누구나 사고 싶은 데는 사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인터넷 플랫폼들이 살 거고 이제 TV 쪽 송출이 이제 포인트인데 TV 채널들 엄청 많잖아요. 유튜브 채널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서도 살 수 있나요? 유튜브에서도 살면은 팔겠죠. 팔겠죠 뭐. 아니면은 한 군데에서 어마어마한 돈으로 독점 살 수도 있고. 되게 뜬금없는 얘긴데 XTM이나 이런 케이블 쪽에서 다른 케이블 쪽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그렇게 좀 자유롭게 이렇게 나오면 살 수도 있죠. 회만 네, 있으면 그거는 뭐 페이만 맞으면 이분 있겠지만 MBC에서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다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2019년도에 SK 같은 경우는 중계권을 사는 데만 살 건데. 이게 OGN 입장에서 사겠어요.
그리고 예상 전혀 모르지만 네. 아, XTM CJ입니다. 맞아요. XTM CJ입니다. 전영준 캐스터는 아마 그대로 갈 거고 클템도 그대로 갈 거고 김동주도 그대로 갈 거라고 봐요. 롤이요? 네. 네. 그러겠죠. 바뀐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지금 스포티비 쪽에 하광수, 빗돌, 강키 뭐 이런 고인규 예. 뭐 이런 친구들도 로테이션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전용준, 성승원 캐스터의 로테이션도 가능하고 예. 뭐 당군님이 없냐고. 단군이 그렇게 되면 이게 좀 어렵죠. 왜냐면 전용준, 성승원에 단군까지 낄 자리가 있겠느냐. 왜냐면은 두 개 채널에서 뭐 온라인 중에 이걸 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으로 가면 된다. 배틀그라운드. 아니면 뭐 지금 아. 오지엔이랑 스포티비 나눴듯이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나눌 이유가 없죠. 왜 나눌 거야. 그러니까 한 군데 사는데. 아 라이엇이. 그러니까 경기장이 하나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전용준하고 이런 OGN 중계진 스포티비 중에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OGN 중계진이 하는 방송을 OGN이 돈 주고 사서 여기다 튼다. 아 이게 상상하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오버워치 리그를 중계한다는 얘기가 그 오피셜이 떴잖아요. 네. LCK의 중계권을 노리고 한 것이 아닌가, 시작한 것이 아닌가. 어, 거기까지 그 나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 예. 뭐 오버워치가 잘 되면은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죠. 네, 그게 맞아요. 이 곳이 있는데 LCK가 시간이 야구랑 겹치잖아요. 아, 그럼 채널 하나 파야지 뭐. 그러니까요. MBC 게임의 부활이죠. 뭐. 다시 돌아온 MBC 게임. 그 우리나라에 케빈추 같은 분이 한번 나와서 중계 쪽으로 막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출입 타산이 안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TV 송출이라는 게 네. 아주 크리티컬한 이슈냐 하면 네. 실제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온라인 매체 모바일로 보는 시대가 이미 돼서 네. TV 틀었을 때 SK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크게 중요하진 않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네. 어떻게 뭐 달라질지는 CJ&M이 한국 스포츠협회 탈퇴 여기서부터 얘기가 됐지만 지켜봐야지 돼요. 네. 2019년까지 우리 모두 살아있읍시다. 그렇지.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지. 넘어가시죠. 네. 네. LPL 2부 리그 LSPL이 2018년부터 LDL로 정식 명칭을 변경하고 LOL 디벨로먼트 이게 어마어마한 크기로 그런 게 있대. 이거 들여다보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정말 중국이니까 가능하다. 인구가 정말 많구나. 네. 동서 남북 4개 지역 리그로 운영하고 더블 라운드 로빈 리그제로 진행이 되어 BO3 진행.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기 때문에 팀이 서로 그러니까 팀이란 얘기인가 이게? 그 팀을 이른바 듀얼 토너먼트로 돌리면서 한 판 한 판이 더블 라운드 로빈 리그제라는 거를 여덟 네. 팀씩 4지역 동서남북에서 동쪽 8명 8팀 네. 그러니까 더블 라운드 로빈 리그제라는 걸 제가 e스포츠 10년 이상 하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저게 뭐예요? 그 더블 라운드 로빈만 딱 보면 그게 듀얼 토너먼트 방식이잖아요. 더블 라운드 로빈 리그제라는 거를 도입했다라는 네. 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거기에 리그까지 붙인다고? 어마어마한 리그라는 리그 방식이라는 거예요. 몇 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게 로빈 리그, 그 로빈이 뭐예요, 이거? 이게 LDL이에요. 뭔진 모르겠지만 대단해 보인다. 단판제인데 두 번씩. 아, 축구처럼. 축구 하듯이. 이거를 더블 라운드 로빈 리그제라 그래요? 와. 홈에서 한 번, 어웨이에서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한 판씩. 풀리그 두 번 돌리는 거다라는. 아, 처음 되게. 들어봐서. 일단은 32팀이고. 1, 2위는 스프링 진출, 3, 5위는 썸머 잔류. 그러니까 이거는 LDL은 그전에도 2부 리그를 중계를 했잖아요, 중국도. 네. 얘는 어떻게 할지.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전에 2부 리그를 제가 결승전인가를 봤었는데 아프리카에서 했던 것보다 퀄리티가 좀 떨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되게 진짜 짤막하게 했어요. 소규모 경기장에서 네, 되게 그냥 해가지고 아마도 중계를 할 텐데 에?
아, 중국 내에서. 아, 그러니까. 아, 아, 왜 그래? 아직 몰라요. 당황하지 마. 야, 에이, 이불이거든. 에이, 설마. 일불이거야. 놀랬어 방금. 네? 아, 해줘요. 그러니까 LPL도 사실은 지금 내년도 2019년 때 한국어 중계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우리가 2017년도에는 그렇죠. 2018년에 네. 2017년도에는 했는데 2018년에는 모른다. 네,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LPL 조추첨이 공개됐는데 동부 서부로 나눠서 EDG, OMG, 아, WE, 스네이크 뭐야? BLG, VG. BLG가 IMEI 회사인데 아, IMEI 전 IMEI. 네, BLG가 회사를 여기를 샀어요. IMEI를. FPX. 이게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이상한 펀 피닉스인가 뭐 그런 거였는데. 어, 야, 짐준도 아직 살아 있습니까? 그다음에 서부가 RNG, 수닝, 인빅터스 게이밍, 진동 게이밍, LGD, TOP가 단 게이밍이에요. 그 누구지? 아무튼 그 단 게이밍이랑 RW가 이번에 새로 올라온. 아, 로그 워리어즈라고. ROG. 맞아요. 오, ROG예요? 네. 그 ROG인지 모르겠는데 ROG 마스터즈의 그 ROG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리퍼블 리그 오브 게이머즈 이게 리그가 주 6일, 주 7일만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지금 얘기 따르면 주 6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 현재는 LPL 중 한국어 중계권을 아프리카 TV가 쭉 계속 진행을 했었거든요. 예. 그 중에 2017년도에 아프리카 TV 저희가 수주를 받아서 나이스게임 TV에서 아프리카로 중계를 해서 이제 보낸 거고 이제 5조가 중계를 해서 한 거예요. 네, 거고. 그랬죠. 이게 회차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시간대가 SK랑 겹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네. 시청률도 사실은 경기 수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LCS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네? 맞아요. LPL이 지금 LCK도 최근에 이겼잖아요. 팩트만 놓고 보면. 그래. 네. 거기에 중국의 상위 리그는 잘해요. 국제전에서 보여준 성적만 놓고 본다면 뭐 그렇죠. 발끈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생각해 보면 SK랑 BBL 이게, 수준이지. 이게 우리 가족 건드니까 생각했거든요. 우리 가족 건드니까 발끈했는데 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야. 반박을 하려면 나도 발끈하려다가 생각해 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거든. 그건 아닌데. 하려면 LPL 봐야 되지. 비빌만 하죠. 네. LPL을 보긴 뭘 봐. 근처에서 같이 뛰었는데. LCS는 더 재밌습니다. 재미는 LCS인데 재미는 LCS인데 문제는 네. 이제 그게 시간대가 LCK랑 비슷하고 이게 회차가 이렇게 많아지면 중계... 근데 이게 주 6일이면은 하루에 두 경기를 하는 건가요? 그럴 것 같은데? 모르지. 저 잘 모르겠는데 네, 저도 찾아보려고 중공비지 들어갔는데 안 나와서 네. 못 찾았는데 근데 제가 지난 시즌에 두 경기, 세 경기를 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매일 했던 말이 뭐냐면 이럴 바에는 그냥 주 6일로 이 두 경기를 하는 게 더 마음 편하겠다. 왜냐면 세 경기가 죽을 것처럼 힘들어서 그랬었는데 안 죽었으니까 진짜 다행이네. 정말 이렇게 돼서 좋아요? 아, 하면 좋죠. 어, 그래? 저는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네, 배틀그라운드는 어떻게 해? 배그를 배그는 이제 못하죠. 사장님 하실? 하루 하실? 아니면 LPL을 사장 아닙니다. 하노라 <하실? 아니>, 세 경기가 힘들어? 하노라 LCS 하실? LCS 그냥 뭐 전 우리 네 경기에 우린 조용히 있습니다. 어. 네. 이번에 LCS 이유는 예, 네, 그래서 그거 지금 하루에 다섯 경기 하는 걸로 확정된 거 아니야?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어. 언제 얘기할까?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다섯 경기 다 해요? 하루에? 지금 LCS가 예, 네, LCS가 LOL e스포츠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바로 나오는 페이지 기준으로 네. NA는 풀 스케줄이 나왔고요. 네. EU는 아직 풀 스케줄이 LOL e스포츠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와디드한테 물어봐 가지고 따로 링크를 받아 가지고 막 타고 들어가서 어떻게 좀 그 네. 기사 오피셜 뜬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현재 NA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22일에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에 BO1으로 다섯 게임을 하고요. 그게 아, 재밌어. 그리고 세트를 한다고. 네, 월요일 새벽에 BO1으로 다섯 게임을 해요. 아, 그게 재밌다니까. 네,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한, 일요일 한 새벽 월요일 새벽. 예.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얘는 3판 2선승 두 개라 여섯 게임 나올 수도 있는데 무조건 다섯 게임. 네 게임 나올 수도 있고 여섯 게임 나올 수도 있고. 얘 좀 나아졌네요. 그나마. 근데 이유가 지금 정확히
똑같이 NA가 주 2회예요. 그래서 근데 EU도 똑같이 주 2회를 한다고 봤을 때 같은 날로 겹칠지 아니면은 EU가 옆으로 빠질지 그게 지금 확실하게. 근데 일단은 제가 아는 정보, 이때까지 알았던 정보로는 EU랑 NA를 만드는 제작팀이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진행하고 이거를 완전히 2018년도에 제작팀 아예 나눠서 따로따로 운영하지 않는 이상은 유일을 이렇게 기존에 했었던 것처럼 EU 이틀. 근데 EU랑 NA는 같은 1부 리그인데 이틀씩 하는데 왜 여기는 주 6일을 하고 SK도 막 주 4일 5일을 하냐고. 그래서 이제 라이엇이 가져가서 뭐 하겠다. 주 이틀이 제일 좋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 이틀을 해야 다른 게임도 하지. 지들도 알 거예요. LPL도 세 경기 있는 날은 애들이 두 명이에요. 캐스, 중계진이 두 명이고 심판은 안 바뀌는데 중계 애들이 아침 애들은 하얀 옷을 입고 저녁에 하는 애들은 검은 옷을 그렇지. 입고요. 네. 지들도 알 텐데.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LCS는 똑같이 BO1 단판제 리그제로 갈 거예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했던 방식이에요. 좀 나아졌다. 이게 제일 좋아하는 방식. 이거는 2019년도에 라이엇이 이제 경기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한국이나 다른 데서 안 되는 이유가요. 대기실이 없어요. 10팀이 다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기실이 없잖아. 기존에 이제 용산에서 했을 때 상암도 10팀이 다 있을 만한 대기실 공간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팀씩 와서 그러니까 4팀이죠. 하루에 두 개 매치하면 4팀씩 와서 정도까지 대기할 수 있는데 10개 팀이 다 대기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이게 제일 좋아요. LPL도 오조랑 방학을 중계진 두 팀으로. 그렇지. 리신에 충격하는 박아놀이였고. 아, 나중에 오조가 와가지고 박아놀 딱 정리했잖아요. 그러네. 그렇지. 오조가 좀 더 잘하더라. 네, 오조가 잘했지. 근데 저 하면 좋아요. 왜냐면 힘든 건 힘든 건데 그만큼 커리어가 쌓이는 거고 또 발전할 테니까 하는 건 좋죠. 이게 현지 팬들이 싫어하는데 이거 막상 뚜껑 열어보면 재밌어요. 현지 팬들 좋아해요. 그러니까 LCK 저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6위를 하면 뭐가 좋냐면 LCK가 없는 날은 거의 LPL을 봐요. 그래서 그때도 LCK가 없는 날이 겹치게 딱 하루였었는데 안 겹친 날이 딱 하루인데 그때는 시청자가 1000명 이상씩 계속 나왔어요. 꾸준하게. 1000명 언저리였었던 제가 그 뱅기가 추억 보정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뱅기 있을 때 한 4천 5천까지 찍었어요. 뱅기 데뷔했을 때 거기 딱 나왔을 때 그때 욕을 엄청 많이 먹었지.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뭐 LCS는 새벽에도 1000명 넘습니다. LCS는 잘 넘어요. LCS는 재밌어요. 아 근데 그 욕받이 에이트가 군대 가가지고 큰일 났네. 그럼 새로 이제 탱커를 구해야겠네. 테디? 아 저 테디님이랑 하고 싶어요. 테디가 욕 많이 받아줄 거야. 아 저 지금 테디님이 잘하시던데. 잘해. 추르. 자, 그래서 뭐 LPL은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고요. 저희가 할지 아니면 뭐 다른 데서 할 수도 있고 아프리카가 중계권을 한국어 중계를 어떻게든 계속 이어갈지. LCS는 나이스게임 TV가 한국어 중계를 계속 내년도 이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 단판제 다섯 경기가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제일 재밌어요. 그리고 단판이면 날빌 같은 거를 꺼내와요. 나와요. 더 나와서. 재밌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판이. 실력 차이가 나는 팀이 강팀 상대로 컨셉 조합을 들고 나와서 시원하게 밀어붙이거나 그냥 빨리 지고 지지치거나 오미디 이런 거 되게 그런 좋은데요? 것들 나와요.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3판 2선승일 때는 그런 걸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런 게 되니까 약팀이 강팀을 가끔가다 잡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다전제로 하면 약팀이 강팀을 잡기가 너무 힘들죠. 물론 LCS에선 일어나요. 그래서 LCS는 언제나 재밌는 건데 3판 2선에서도 일어나던 게 단판에서는 더 흥미롭게 많이 일어나겠지. 그렇죠. 그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EU랑 N이 좀 안 겹치게 그냥 목금토일 뭐 금토일월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뭐 컨디션상 문제도 없지 않나. 더욱더, 문제도 없을 거고 더욱더 파이팅하게 할 수 있고. 그럼 게임 서커실? 자 다음 소식 뭐가 있죠? 레이디스 배틀. 아, 더 레이디스. 아, 야, 장안의 화제죠? 그렇죠. 아, 제가 겜방에서 겜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빗도령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이깟 롤게임 같은 거 할 때냐고 말씀하시길래 뭔 얘기인가 하면서 저는 방송이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이러는데
저기서 행객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소리 안 들렸어요? 종소리 같은 거 땅. 아, 들릴 뻔. 따단. 게임만 당연하지. 그래가지고 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빛나서 못 보는 거죠. 안 보는 게 아니라 내 머리통을 치우래. 그래가지고 이러고 목뼈가 질러처럼 이러고 저도 봤는데 좁쌀이가 질러처럼 있는 게 아니라 바다에 그냥 무릎 꿇고 앉았어야 됐어. 아 맞아. 그러면 행객님이 다 나왔는데 마지막 자존심이었어. 이만 이만큼을 알고 있어요 쌀이가. 저 눈빛 봐. 저 눈빛 봐. 아 그냥 머리 지금 맵리딩 하는 거 안 보여? 맵리딩 돌아가잖아 지금. 맵리딩이 중요해? 뒤에 빛행객님이 계신데? 맵리딩이 아니라 동동 지진하는 것처럼 보여. 지금 한타 중이었어요. 근데 빗돌이 형이 화면도 돌려버리고 롤 사운드도 꺼버려서 무음으로 게임했어요. 무음으로. 금방 사수하겠습니다 형님. 야, 아 근데 좀 동네 지진하는 것처럼. 그나마 단발이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진짜 단발이었어 봐. 한참 게임 중인데 네. 아 이렇게 되니까 약간 소외감이 들어요. 아 이거 내 방송 역시 별거 아니구만. 우리끼리 놀아야지. 너도 그냥 행객님 보지 그랬어 그냥. 아 그러면 나머지 의자... 네 명이 뭘 할까봐. 아 다 이해할 건데. 다 이해하는 거 아니야? 어 그럴 수 있어. 채팅 치면 되잖아. 어 행객님 오셨습니다 이러면 바로 어 인정 이러면서. 좋은 건 혼자 보는 거야. 자 그래 그래서 이제 레이디스 배틀 근원풀 아. 인간 시절 이 각각 2대 0으로 완성과도 4강에 진출했고요. 31일 일요일 오후 1시에 8강 2회차 경기 시작됩니다. 와. 1경기가 내가 진짜 대 왕밤빵 팀과 앙까베 띠 대 구직중. 아 구직중이 엄청 세거든요. 말도 그냥 안 돼요. 아 답도 없어요. 너무 세요. 네. 진짜 그냥 압도적인 실력차를 보이면서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는 인간 시절에 이제 정영진 네. 인간 시절도 잘하는데 구직중은 옛날 그 팔콘 팀에 네 명이 그대로 있어요. 아마 정글러나 빼고 다 그대로 있을 거예요. 새로운 정글러가 네. 박엄티라는 별이야. 박엄지 선수가 그래서 잘해요. 근데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해요. 네. 그 여성 다른 대회 있으면은 그냥 나가서 상금 벌어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강한 팀입니다. 네, 세요. 그리고 탑에 있는 우리 칸지순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장인어른 나오셨었죠. 파이팅. 그리고 비실 토너먼트, 브론즈 토너먼트 1연자가 있었고 중계도는 썸머킴이 반말하게 된 사연. 약간 말이 꼬였어요. 아니 근데 제가 그 미드 자야의 모습을 보면서 네. 약간 그 자야를 실제로 플레이하고 있는 송은이당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느낌이 담기면서 옆에 계신 홀스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약간 이런 게 섞이면서 네. 꼬였어요 머리. 클릭이죠. 뭐 무슨 말 했는데요? 니 뭐하니? 뭐 이런 거? 아니 필요 없어요? 이게 챔피언 때문이야? 약간 이렇게 아. 그리고 이제 오케이 팀이 우승을 하고 준우승 분여자들이 준우승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다다음 주에 제가 이거는 코치진을 갈아야 돼요. 김궁 오라케오가 예. 다 말아먹은 거예요. 예? 깨말못들이 말아먹었다고! 대신하시죠. 내가 얘네들을 우승시킵니다. 야! 컷컷이 헐스! 약간! 장인어른 3연승에 예. 장인어른 3연승 장인어른 3연승 몇 번 있었어? 올해 통틀어서 올해 통틀어서 아마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예. 일이 아니에요. 예. 일단 챌린저 1010점 와도 못 했거든요. 일단 얘네들이 김궁과 오라케오가 뱀픽에서부터 말아먹었고요. 뱀픽에서부터 말아먹었고 그다음에 일단 뱀픽에서 다 망했어요. 트런들 선픽해서 어떻게? 망했고 예. 트런들을 선픽한 미스포츠 무조건 선픽을 했어야 돼요. 저쪽도 미포를 잘하는데 우리 분여자들 팀에도 미포를 제일 잘한단 말이에요. 미스포츠를 가져왔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탑을 두 번을 사이언을 시켰어요. 급하는 오른을 했었어야 돼요. 뱀픽이 가장 큰 문제였다. 뱀픽이 솔직히 대회에서 뱀픽이 절반쯤 네. 브론즈 대회는 진짜 뱀픽이 중요한데 네. 그리고 미드 라이너가 조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했대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한 거야. 냅뒀어야 돼요. 아~ 조이라도 하게 냅뒀어야 돼. 처음 하더라도 조이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게 브론즈인데 그러니까는 내 손에 그나마 이건 아칼리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뱀픽에서 막 얘네들 게임을 못 본다는 거예요.
브론즈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단주님이 감독 치워버리고 이제 내가 직접 하겠다. 아 내가 그 말 하려고 했어. 옆에서 듣고 있는데 약간 구단주가 와가지고 야 감독 잘러 코치 잘러 내가 뛴다. 내가 간다. 아, 답답해서 내가 뛴다. 네. 바로 예스 코치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구단주는 누가 경질 시키나. 구단주는 이제 선수들이. 브론즈들에서는 일단은 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이제 자기가 잘하는 거가 밴당하고 나면 힘이 많이 빠져요. 그러면 네. 그 다음에 자기가 많이 했었던 걸 시키는 게 맞아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네. 그리고 이 부녀자들 팀이 우승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이유가 불가사리 누나가 탱커를 잘한다는 거예요. 네. 그냥 잘해요 누나 이제. 네. 탱커를 근데 탱커를 잘 다루는 게 잘하는 탱커가 있고 없고 차이는 커요. 그러니까 브론즈들이 자기가 브론즈에 남아있는 걸 굉장히 억울해한단 말이에요. 브론즈들은 답답하게 대부분 딜러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캐리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치. 이거 탱커 했을 때 딜러들이 네. 쓰레기인 게 너무 답답하니까 네. 내가 딜러라는데 네. 열 판 중에 한두 판 딜러를 굉장히 잘 넣는 판이 있어요. 네. 그 판은 언제냐면 탱커들이 앞에서 잘해줄 때예요. 아... 그러면 자기가 아 나의 딜러 잘하는데 라는 착각으로 브론즈에서 계속 딜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여자들에 나오는 팀 그 딜러들도 네. 앞라인 탱커들이 잘해주면 딜을 잘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브론즈에서는 탱커들이 귀해요. 잘하는 탱커가. 네. 탱인 줄 알았는데 딜 템을 가. 마오카인데 AP 네. 딜 마오카 이런 걸 한단 말이야. 네. 네. 말파인트인데 딜 말파인트 뭐 이런 네. 걸 하기 때문에 이 팀의 제일 장점은 정글하고 탑 서폿이 탱커 라인을 잘 구축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거를 못 살린 거죠. 그러면은 미드랑 원딜은 제일 잘하는 거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걸 시키면 돼요. 딜 잘 넣게. 어떤 상황에서는 본인들이 제일 많이 했었던 걸 시켰어야 되는데 네. 김궁과 오라케오가 네. 오라케오도 약간 이게 지분이 한 50대 있는데 도망갔어. 김궁한테 많이 쏠리는데 오라케오도 쏠려요. 네. 트런들은 굳이 안 갖고 가도 돼. 아무거나 탱커 한번 시키면 돼요. 어차피 정글 안 되면 세주안이 시켜도 되고 뭐 아니 아무거나 앞에서 맡기만 해라. 네. 딜러들한테 다 맡기면 되는데. 아니 근데 본인이 트런들 아니면은 못할 것 같다고 했다고. 아니야. 아 그래도 그냥 사람들이 네. 코치도 트런들을 제일 잘하더라. 네. 그래서 트런들을 시킨 거예요. 아 주변에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본인도. 그러니까 한마디는 뭐냐면 네. 트런들 빼고는 다 엄청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나마 그렇게 느낀 건데 거기서부터가 잘못된 판단인 거죠. 네. 트런들은 어차피 안 뺏어가. 그쵸. 미드 탑 바텀 모두 다 아빠가 나오고 자 근거 없는 가정 이게 바로 낙객이다. 쓰레기같은 아 정글까지 아 김궁님 죄송합니다. 실기를 칠 수가 없어요. 네. 그 홀스피의 브로마스가 시작되는 거라고. 정글은 오라케오님 담당 아니야? 어? 아 오라케오님은 나랑 그때 세기만에 랭크를 안 했기 때문에 아, 실드를 그렇게 막 칠 필요는 없어. 알아서 버티십시오. 아니야 사라 김궁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못 올라간 걸 수도 있어. 그렇게 말하면 화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린 잘했어. 이번 주 일요일에는 아 그리고 여기에 네. 우승팀의 오케이 팀에 미스포츠를 했었던 74레벨 75레벨 75레벨 레벨이 75레벨이에요 MMORPG 게임 얘기하는 거 아니죠? 브론즈 1인가 브론즈 2인가 그렇고 네. 어? 75레벨 일상생활 가능하신 네. 분인가요? 아, 그래서 다음 주 대회도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네. 창피해서 75레벨 밝혀져서 75레벨 브론즈 밝혀져가지고 창피해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80레벨 찍고 오겠다고 80렙 찍고 오겠다. 와, 와, 아니 무슨 메이플도 아니고 80렙을 찍고 와요. 아니 뭐야? 야, 근데 그 고레카와 형님 같네요. 네. 잘해요. 네. 실버는 무난히 갈 수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실버라는데 이 레이디스 배틀의 브론즈 실버 토너먼트가 저번 대회에 비해서 굉장히 흥했어요. 와. 실버 토너먼트에서는 지금. 네. 참가 팀이 30팀? 어? 아니 저번에 비하면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선전을 해야 돼요. 예. 네. 예선전으로 네 팀을 잘라야 되고 와, 그러니까 브론즈는 확실히 귀해요. 선수들이 많이 없어요. 예. 진흙 속에서 이제 진주를 찾아야 되니까. 예. 30팀에 20개 팀이 가서 그 중에 네 팀을 골라야 돼가지고 네, 30팀이면은 레이디스보다 신청 더 많이 했네요. 레이디스가 20팀이었는데 그만큼 실버가 많다. 와.
실버가 롤의 평균입니다. 예. 1차 대회 때는 이렇게 많이 안 왔는데 예. 이게 실버 숫자가 굉장히 많고 오. 브론즈 대회는 이렇게 많이 안 모였거든요. 네. 브론즈 대회는 6개 팀인가 참가했나 뭐 이렇게 봤는데 브론즈는 숫자 브론즈에 있는 여성 소환사 숫자도 적고 네. 창피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실버는 많아요. 실버 토너먼트 참여자 숫자가 확 늘어났기 때문에 되게 잘할 거예요 아마. 실버 토너먼트 보면 사람들이 다 네. 이게 무슨 실버야 골드는 골드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많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재미있으면서 수준도 높은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는 거군요. 네. 이런 거 보면 홍보가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번에 그 한 번 한 게 예. 네. 네. 한 번 했기 때문에 네. 와 예선전 온라인 예선합니다. 예 네. 네. 온라인 예선하고 저희가 녹음 파일 그 음성 채팅 방에 저희가 심판진들이 네. 다 들어가고 지금 본선도 온라인인데 네, 본선도 온라인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걸로 약간 증명된 게 아닌가. 롤에서 가장 귀한 티어는 어떻게 보면 브론즈다. 가장 구하기 힘들거든요 네. 사람을. 가이아보다 보기 힘들어요. 훨씬. 근데 브론즈 대회에서도 다섯 명이 같이 조합을 짜고 연습을 하고 했을 때는 수준이 올라가요. 솔로 랭크가 개판인 거지. 개판인 거군요. 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 브론즈의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네, 맞아요. 네, 데려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잘 다섯 명이 하면 이게 예전에 너무 옛날로 갔는데 카오스 때 생각해 보면 카오스 공방은 개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나가면 지상렬한. 네, 와. 지금 무조 계속 네. 나가면 지상렬이 다 나가. 지상렬이 다 했어. 네. 지상렬이 제일 불쌍합니다. 나가면 지상렬이고.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때 아이콘이 지상렬님이었어요. 이제 막 그런 거 있어요. 흑인 노예 근성 필요함 이런 거.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우리 그래서 이제 클체, 릴체 이런 데서 다섯 네. 명을 모아가지고 네. 제대로 된 조합을 짜서 하려고 했었던 네. 게. 네. 공방은 솔랭 같은 거잖아요. 조합도 지 마음대로 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골라요. 개판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LOL은 팀게임이기 때문에 다섯 명이 모여서 조합도 연습을 해보고 이렇게 가장 잘하는 조합을 짜서 하면 훨씬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처럼 그렇죠. 이게 굉장히 잘못된 문화가 네. LOL은 솔로 랭크가 실력이라는 걸로 알려져 있는 게 저는 되게 잘못된 문화라고 생각해요. 결국 다섯 명이 함께하는 팀 그렇죠. 게임인데 팀전이에요. 네. 팀전이에요. 그렇군. 네. 그래서 이게 브론즈 토너먼트도 되게 잘했어요. 우리가 실황 리얼 브론즈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경기를 봤고 실버 토너먼트도 굉장히 잘할 겁니다. 아마 봤을 때 이거 실버 토너먼트를 랭크 감백단에 던지면 무조건 플레이 이상이다. 나는 감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죠. 그 정도입니까? 왜냐면 이게 팀적으로 움직이는 거라 합류나 이런 것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확실히 그럴 수 있죠. 그거는 그런 거 만약에 랭크업에 보면 이 실버가 무슨 합류를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섯 명이 같이 하면 골드뿐만 아니라 플레이까지 볼 수도 있다. 충분히 나와요. 충분히 잘하는 팀들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실력 차이가 좀 난다. 그러면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왜? 예? 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쌀이는 골드라고 얘기했으면 끄덕끄덕 했을 것 같은데. 피지컬로 봤을 때는 네. 이상한데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되게 잘하니까. 사장님, 근데 이게 암만 팀 플레이를 맞춰도 그 감출 수 없는 똥내가 있어요. 피지컬에서 냄새가 나요. 예. 네. 도네이션 닉네임이 아닌데. 감출 수 없는 똥내. 예. 쓱 냄새만 맡아도 똥내라니. 네. 실버 냄새가 동네, 나기 때문에 동네, 브론즈 동네 네, 브론즈 동네의 냄새 네, 동네. 물론 네. 물론 네 실버까지는 사실 사람도 아니지. 아 어떻게 그게 골드 이제 갈 일 없으니까. 아니요 실버로 마무리하셨던 분이 말씀을 이제 갈 일 없으니까. 아 마무리 실버로 하셨던 분이 갈 일 없으니까. 나도 사람이 아니었다 그때는. 그때는 나도 가야 돼. 사람들은 사람 아닌 애들이 발목을 잡아서 이제 무기신 당한 거지. 이번 다이어리는 그런 말 없어요? 사람이라면 골드 오세요 이런 거. 아 보니까 없더라고. 예. 없네요. 야 한번 호되게 당하셔가지고. 고작 골드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계속 요즘에 이제 방송하면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꽉 잡아 내려간다.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
유튜브 나이스 게임 채널에 여러분들한테 되게 그 도움이 될 만한 네, 굉장히 강의식의 네. 플레이를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다양한 챔피언으로 이제 눈으로도 이길 수 있는지 한번 해봤는데 눈은 못 이기겠더라고요. 아 눈은 안 된다. 어. 네. 눈으로 네. 눈으로 할 수 있는 걸 거의 초중반 다 해도 네. 져요. 누누는 안 돼요. 네. 걔는 원거리 딜러 없으면 네. 혼자서는 1인분이 안 돼요. 누누 갈 수 있는 걸 다 해도 져요. 네. 그냥 버스 타는 거예요, 걔는. 간호하시군요. 올해 마지막 레이디스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클럽 시리즈 테디스틱 해설 복귀했고 콜리와의 호흡이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안정적이라고. 네. 네. 테디님 되게 잘하시네. 콜리의 네. 헤어스타일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아, 네, 이게 아. 저게 콜리한테 물어봤는데 저 머리를 길러 가지고 예수님 머리를 하겠다고. 아. 저 벼슬이 점점 길어진 거 비전 두 번. 공중 날개 가르쳐야겠네. 제가 콜리가 여자 친구가 아직 있겠죠? 있어요. 예. 있으니까 저러지. 비전 두 커지고 그다음에 테디 스틱은 심슨을 닮았다고. 충격과 공포다. 그지 깨끼기들아. 아, 멘트도 그렇게 치네 실제로. 어. 멘트도 그렇게 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비전2와 심슨. 야 이거 동서양이 앞작이네요. 네. 비전2와 심슨의 중계 조합. 네. 와. 금요일에 또 펼쳐집니다. 유니크할 리벤지 HOU 게이밍 언다딱 나라팀. 나라팀이 이번에는 출전을 네, 하네요. 4강까지 왔네요.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쉬었다가 게임계 소식으로 2부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